Pronto, Mari?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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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Истина, добро и красота. Truth, love and beauty. 와, 사람이 엄청 많네. 클럽 보자는 처음 찍어보거든요. MBTI. You have a tattoo in here. Yeah, this is a BTS song. BTS song? Yeah. 뭐지? Magic shop. Magic shop? Yeah. Magic shop이라는 데가 있나? 아, 있지, 있지. 어. 야, 여기는 춥구나. 국가를 옮긴 게 너무 오랜만이라 완전 새로 여행을 시작하는 느낌이 드네요. 불가리아 하면은 사실 떠오르는 게 한 세 가지 정도? 요구르트, 장수, 그리고 베르바토프. 박지성 선수랑 같이 뛰어가지고 많이들 아실 텐데 너무 플레이가 우아해서 별명이 백작이었거든. 그래서 저한테는 뭔가 이 불가리아가 이미지가 엄청 우아한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실제로 아직 아침 7시 28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면대가 없어요. 호스텔 가서 짐 풀고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어디지? 이거거든요. 약간 서브웨이 느낌이네. 서브웨이 먹고 싶다. 어떡하지? 엄청 깔끔한데? 이 불가리아에서 아침빵으로 유명한 게 있거든요. 돈 있어야 되니까 돈부터 뽑고 ATM이 바로 잘 나왔다. 이렇게 생겼네요. 지금 확인해보니까 수수료는 거의 없네. 돈 뽑는 피 걱정은 안 하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화폐가 이 레프거든요. 1레프에 우리나라 돈으로 700원 정도 합니다. 14,000원권이야. 14,000원권 꽤 비싼 거네. 소중해. 지금은 레프를 쓰지만 25년부터는 유로존에 가입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불가리아가 공산주의가 오래됐거든요. 한 20년 정도 공산주의 하에 있었기 때문에 EU 가입에 반대하는 세력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 갈등이 엄청 깊은데 이거까지 하면 길어지니까 전기 버스 같은 걸 타면 되거든요. 요걸 타고. 근데 여기서 이게 탈 수가 있나? 트램은 저기서 멈추는데 여기 차는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여기서 타는 게 맞아? 요거 나 저거 타야 되는데 그냥 가네? 어떻게 타는 거지? 아 진짜 이렇게 도로에서 뛰어들어서 탄다고? 대박. 내릴 때도 이렇게 내려야 되네. 약간 거리들이 이렇게 약서가 많아요. 이게 뭐라 해야지? 그래비티는 중력인데. 심지어 아까 저 전기 버스에도 약서가 돼 있더라고. 버스 안에. 원래 제가 생각한 불가리아 이미지는 그냥 되게 우아하고 수도 이름부터 소피아잖아. 소피아 엄청 예쁠 것 같은 이름 아닌가요? 이 약서들이 갱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불가리아 전통 아침빵 바니짜라는 거거든요. 페이스츄리에 치즈랑 달걀물을 넣고 구운 거예요. 가게 이름 자체가 핸드메이드 바니짜, 그러니까 수제 바니짜 자체 이름이기 때문에 아 이런 데 와야 되거든. 보니까 바니짜가 종류가 세 가지가 있네요. 오리지널 치즈 앤 바니짜. 따뜻하네. 약간 짠데 이게 반이 짜라 가지고 짠가? 자 이제 먹었으니까 유심. 지금 3일째 와이파이가 없이 생활하고 있거든요. 여기 불가리아에서의 통신사는 A1이라는 데거든요. Hello, I want to buy SIM card. Okay, only for the internet or minutes? Internet is enough, I think. Okay. Yeah. 15GB for 15 leva. No passport? 오, 엄청 간편하네. 여기는 뭐 여권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본격적으로 여행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뭐 아주 착착착이야 이제. 아니 오랜만에 나라를 옮겨서 그런지 그냥 걸어만 다녀도 너무 재밌는데 앞에 길 지나가는 길에 오른쪽에 이렇게 마켓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뭐야? 여기는 과일 시장인가? What is this? Fruit? 넥타리나. 넥타리나가 뭐지? 안에 이렇게 씨가 들었는데. No,
Just, yeah. For the tent. 오, 바로 먹어도 된대요. 씻어주셔가지고 사라 그래서 2,800원 이랬는데 0.4에서 280원. 이거 뭐야? 이거 거의 역대급인데요? 너무 달아요. 우와. 동남아의 망고, 프랑스의 납작복숭아, 뭐 그런 맛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 구독자님들 이거 하나씩 다 사가지고 나눠드리고 싶다. 근데 이 안에 뇌같이 생긴 게 뭔지 모르겠어요. 오, 안에 또 이렇게 독특하게 생겼네. 아, 뭐야. 개미들이 지나다녀, 근데. 으크. 내가 이래서 배탈이 났구나. 지금 벌레 한 바가지는 먹은 것 같은데? 아니야, 과육에는 없었을 거야. 씨에 들어있는 거야, 씨에. 원래는 한 바가지 더 사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와, 이렇게 맛있는데. 아니, 벌레 관리 좀 하시지. 여러모로 미친 과일이다. 이거 좀 어떻게 치워야 될 텐데? 와, 이거는 미니 수박인가봐요. 미니 수박 반통에 3,500원. 바나나도 1kg에 1,000원이에요, 1,000원. 바나나 이렇게 내 아래 700원입니다, 700원. 오. Hello! Hello! 와, 이게 얼마나. 와, 이거 파프리카구나. 파프리카 엄청 크다. 파프리카. 파프리카. 키로당 이 1,400원 밖에 안 해요. 감자다. 감자는 1kg에 1,000원을 안 하네. 닭도리탕이 아니고 감자도리탕 한번 해야겠네요. 근데 또 한인마트에서 고추장 쓰면 고추장이 한 3만원 나오겠지? 밤에는 이렇게 또 뒤에 불이 들어오네요. 한숨 자고 나왔고 지금 시간이 한 저녁 8시 조금 넘었거든요. 이렇게 오래 잘 줄은 몰랐는데 생각보다. 낮에 뭐 하시다가 다 이게 밤에 나오셨어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 피자! 조각 피자 하나 먹고 가려고 하거든요. Can I have a pepperoni? And a coca zero? No zero. 그러면은 What the Fanta 무슨 맛인지 궁금한 판타인가? 진짜 무슨 맛인지 모르는 맛이야. Do you feel me? YouTube. Oh, can I join? Hi! You guys from Sofia? Yeah. That's cool. Do you like it here? Yeah, I just arrived here. Ah, Bulgaria sucks. And Sofia. Sofia also. But I. Yes, you will enjoy. You will the pizza. You're from Sofia? Yes, yes. The best pizza. The best pizza here. 3레바. 3면은 2,100원. Thank you. 아까 저기 서서 먹으니까 너무 사람들이 쳐다봐가지고 여기 벤치에서 좀 앉아서 먹겠습니다. 옆에서 계속 쳐다보시네. 뜨거. Yo, what's up, brother? Oh, are you doing mukbang? Kind of. Kind of. I don't know. How do you know the mukbang? Well, you know, I just when I go to sleep, first thing that I watch so I can go to sleep easier. Really? Yes. Where are you from? South Korea. Oh, South Korea. Yeah. You can check it out, and it's beautiful. Okay, I'll find out. Thank you so much. Good night. Bye bye. 진짜 오늘 첫날, 와, 엄청난 우여곡절 끝에 뭐 기차를 타냐, 버스를 타냐 도착을 했는데 또 버스를 탄 덕분에 여기 불가리아 친구도 만나고.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불가리아 입성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목소리) 대박. 이게 다 줄이야 지금. 클럽 보상은 처음 찍어보거든요. 한국 음식 뭐 좋아해? 나도 보기 잘하는데. 어제 제가 호스텔을 보여드릴 때 밖은 보여드렸는데 정작 이 안쪽은 못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랑이랑 그린그린하게 되어 있고 반발리 준비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날씨 너무 좋네. 오늘 머리를 너무 바짝 세웠나? 아, 기세기 때문에. 머리도 기세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석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기분이 좀 좋네. 오늘은 여기 소피아 대학교에 가볼 거예요. 원래 도시를 가면은 그 대학교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또 가는 길에 요것저것 볼 게 많을 것 같아가지고 싹 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와, 여기 너무 예쁘다. 와, 뭐야, 새들이 왜 이렇게 나가? 여기가 지금은 박물관인데 옛날에는
굉장히 큰 목욕탕이었대요. 대중 목욕탕. 그래서 이 건물 바로 옆쪽에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물을 다 담고 있거든요. 이게 아직도 온천수가 나와가지고 이게 아예 물통을 째려 가져와가지고 채우시기도 하네. 물도 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두 통씩은 다 이렇게 가지고 오시나 봐요. 초등학교에서 축구할 때 끝나면 항상 이 수도꼭지 이렇게 먹었거든요. 어? 뜨거운 물이네. 충격적이다. 아, 온천수여서 뜨거운 거구나. 미지근 물보다 조금 더 뜨거운 물 정도? 라면은 안 익을 정도. 근데 커피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신기하네. 온천수가 뜨겁구나. 와, 뜨거운 거 진짜 충격적이다. 이제 진짜 빨리 대학교로 갈 거거든요. 여기서 전철 타면은 10분도 안 걸립니다. 여기 메트로. 전철은 안 타봐가지고 궁금하네. 들어가야 되는데. 와, 근데 오른쪽이 열리네. 깔끔해요.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다른 서울 쪽 가보면은 조금 냄새 나는 데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오, 와, 여기 좀 신기하네. 여기는 스크린 도어가 이런 실로 돼 있네. 대박. 만지니까 비 소리 났어. 죄송합니다. 저 몰랐어요 소리 나는지. 커튼 쳐지듯이 이렇게 올라가나 봐요. 하고 이렇게 내려가고. 신기하네. 우리는 유리창이잖아. 얘네는 이런 가야금 같은 실로 돼 있네. 동두동두동. 지금 여기 오른편이 소피아 대학교인데 뭐 정문이고 입구가 없네. Excuse me, is it Sofia University? This is the north entrance. North entrance. Inside this university. Yes. 아, 오케이. 아니 근데 막 캠퍼스가 있고 이런 건 아닌가 봐. 잔디, 약간 낭만 이런 거 생각하고 왔는데 미로네, 미로야. Excuse me, can I ask something? Would you look around the university? This is only one building, Sofia University. There are other facilities as well. Uh-huh. If you want, I can show you. Yeah, it's really perfect. Thank you. Are you a student here? Yeah. What do you study? Law. I study law too. Oh. Wow, what a coincidence. Is this building is for the law? Yeah. Really? We have a climbing wall, if that will be interesting for you. Climbing wall. A climbing? Yeah. Oh, wow. In university. Open. We will take the elevator. What country are you from? Korea. Oh, nice. South Korea. You originally from Sofia or another yeah. city? Yeah. Ah, so I just arrived. Ah, thank you. Oh, I got Harry Potter. Wow, 뭐야? 진짜 Harry Potter네. Like Harry Potter. Thank you. 클라이밍 하는 게 되어 있는데. The climbing wall is up there. Do you want to? Can I? Just pay attention. Okay. You too. Pay attention. Yeah. 대학교 왔다가 갑자기 이게 무슨? 헬로. Metro foreigners speaking. Thank you. Wow. 와,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대학교에 이런 게 있냐? 초크 걸고 제대로 하시네. 와, 여긴 난이도가 엄청 높을 것 같은데. 어, 누나 안녕하세요. 다가가는 길을 지키고 계시네. Have you tried this before? Actually, yeah, but really small. Really small, not like this. Yeah. 안녕히 계세요, 나. Thank you so much for bringing me here. Wow. Sport is in here. Climbing. But it's not like. What's your thing then? Fencing. Fencing? Wow. Yeah. You did the fencing? Yeah. I really love watching the fencing game. Mm-hmm, mm-hmm. And especially a few years ago, there's one Korean drama, K drama. Mm-hmm. It's about the fencing, so. Nice. University, the garden. Yeah. Okay. Is it okay for you? Yeah. I don't want to, like, bother you. Events here, graduation. Ah, parents come here. It's graduation. So, are you second year, first yeah, year? Second year. Second year. So 3 years left. No,
farmer. In here, law is 5 years. Thank you so much. It's really nice to meet you. No, it's perfect. Thank you so much and have a good day. Yeah, maybe yeah. We can be friends. All kinds of milk products are. 맞아. Yeah, then I will try. Thank okay. you. Thank you. 우리 불가리아가 우유로 하는 건 다 유명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요구르트도 유명하지만 또 치즈도 유명해요. 그래서 마트 가보면은 치즈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 그 중에서도 여기 소 양을 방목해가지고 자연 방목해서 키운 젖으로 만든 치즈 중에 시레네 치즈가 유명한데 정말 맛있대요. 그 시레네 치즈를 듬뿍 뿌려서 만든 샐러드가 쇼프스카 샐러드 from Sofia region. I can die for that. I'm dying for Shopska. Compliment from the restaurant. This is Bulgarian type of bread, homemade bread called pitka. Pitka. Yeah, this is spice and it's just take a little bread. Okay. Dip inside and try. Thank you. 쇼프스카 샐러드입니다. 이게 그 제가 말씀드린 치즈거든요. 치즈가 딱 졸음한 게 진짜 맛있다. 놀랐네. 이야, 너. 아, 치즈 진짜 맛있네. 너무 찢어가지고 매운 소스라고 하는데 한국이긴 한데 해외에서 매운 거 없다 임마. 매운 맛이 안 나는데 뭐가 맵다는 거야? Traditional Bulgarian lamb, Saint George style. 고기가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이건 약간 어이가 없네. 이제 안 먹었는데도 얼마나 부드러운지 알겠어. 와, 그냥 쓱 그냥 잡는 거야. 칼 알았어. 밥에다가 요거트를 이걸 섞어가지고 먹으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저는 요거트 밥이랑 먹는 거 우유에 밥 말아 먹는 거 더 싫더라고요. 먹어는 볼게요. 시켰으니까 말은 잘 들어야지. 생각해요. 셀피 고. Enjoy the day. Thank you. Bye bye. And how is your name? What's your name? My name is Jay. Yeah. Nice to meet you. What's your name? Victoria. Do you like our country? Yeah, I just arrived yesterday and it's like beautiful here. You're in love. Истинан доброй красота. Truth, love and beauty. 스타벅스 가서 조금 멀린 편집 같은 거 좀 하려고 하거든요. 튀르키예에서 스타벅이 너무 쌌기 때문에 One vanilla latte, ice please. 우리나라랑 가격이 똑같네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이제 밤 되니까 좀 춥네. 한 식당 사장님이랑 좀 친해져가지고 얘기를 나누다가 마침 딱 오늘 K-POP 페스티벌 같은 걸 한다고 해서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직 얘가 네. 비행기를 놓쳐가지고 아.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말씀 안 해주셨으면은 뭐 전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런 게. 와 사람이 엄청 많네. 엄청 많아요. 와 대박. 이게 다 줄이야 지금. 저는 그냥 저한테 주셔가지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 와 그렇게 되는구나.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프로 보장은 처음 찍어보거든요. 너무 신기하다. 제 거에 한번 찍어봐야겠다. 아 이렇게 하면 보이는구나. 신기하다.
놀란 게 지금 한 10분 넘게 아예 그냥 안 쉬고 논스톱으로 찍었거든요. 온라인으로 예매한 사람만 지금 한 200명 가까이 현장에서 돈 끌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따로 있고 더 정말 더 안 도와드렸는데 괜찮은지 감사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인원에 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들어보냈습니다. 이야 이거 안 알까 애들이? 공방에 생긴 게 알까? 유튜브 리뷰!
고니치 아니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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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Excuse me. 여기 화폐 단위가 레프 사자라는 뜻인데 그만큼 얘네가 사자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아주 잘생기게 만들어놨어. 이게 심바상이야. 심바상 왕이 될 상인가? 엉덩이 왕이 될 엉덩이인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조금 아끼면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트램을 타면 빠르긴 한데 걸어 다녀도 한 2, 30분이면은 웬만한 오늘 아침을 먹을 장소에 도착했거든요. 여기는 지난 영상에 나왔던 곳인데 바로 온천수가 나와서 여기 주민분들이 이렇게 물을 따라 마시는. 뜨거워요. 그냥 뜨거울 정도가 아니라 제 느낌에는. 그래서 뭐 물배를 채우겠다는 거냐 아니고 바로 걸어서 10초 거리에 불가리아에서는 마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제일 가장 싼 마트예요. 그래서 아침 쇼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필요 없는데 여기서는 뭐를 먹어야 되냐, 마트에서 뭘 먹어야 되냐. 빵입니다. 빵이 엄청 싸요. 빵이 어느 정도로 싸냐면은 이게 큰 빵이 0.79 막 이래. 이런 빵이 0.59, 0.37. 말도 안 되는 가격이네 진짜. 그렇구나. 깨빵. 그리고 빵 종류도 엄청 다양해요. 여기 뭐 도넛부터 해가지고 크루아상, 초코 크루아상 이렇게 많습니다. 빵이 쭉 있어요. 이렇게 돌돌돌 같이 뽑는 게 있거든요. 일단 100원짜리 빵 먼저. 100원입니다. 100원. 안에 바삭바삭. 이거 400원인데 400원. 따로 바코드 없이 그냥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0.35입니다. 0.35면은 엄청 싸.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낱개로 파는 것들이 있거든요. 커피를 낱개로 파는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 먹어보니까 이 오리지널 네스카페 두 개 사도 아마 한 500원이 안 될 거예요. 저희 오늘 아침입니다. 1.8에 나왔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so much. 진짜 대박. 진짜 이 빵이랑 이런 건 진짜 너무 싸죠. 그리고 이제 온천수 커피까지 타 먹을 거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 다 이렇게 많이들 앉아서 뭘 드시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고 아이고 예쁘다. 그래서 뭐 여기서 먹는 게 이상한 것도 아니야. 그냥 공원에서 먹는 것처럼 그늘도 잘 돼 있어가지고 100원의 유혹을 또 끊칠 수가 없지. 정정당당한 빵이에요. 달건 하지 않고 식사로 먹는 고소한 빵. 소리도 제가 원래 한국에서는 막 빵부리가 아니거든요. 쌀, 탄식, 밥판데 여기 진짜 빵이 맛있어. 얘네 진짜 빵이 맛있어. 두 번째 빵을 먹기 전에 이건 좀 커피랑 먹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온천수 커피를 만들어 볼 건데 물 다 먹고. 온천수가 콸콸 나오기 때문에 딱 적당히 넣어야 되거든요. 물 조절이 생명인 거 아시죠? 비스커피 요 정도. 플라스틱도 너무 뜨거우면 또 안 좋잖아. 또 그 정도 뜨겁진 않고 완전 잘 섞여.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냥 금방 섞여버립니다. 끝. 업주 온천수 커피 완성됐습니다. 커피주 정말 맛있습니다. 오, 이건 네스카페 이 정도로 맛있나? 아까 먹은 빵이 100원짜리 빵이었다면 이번에 조금 더 고급화된 400원짜리 빵입니다. 길어. 크거든. 요거랑은 온천수 커피랑 같이. 아 소리 미쳤네. 바삭바삭한 소리. 아니 너무 부드럽고 소리가 잘 들어가려나? 진짜 천원의 행복이다. 진짜 사람들이 그 온천수를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믿어가지고 다 이렇게 차를 몰고 와서 드럼통에 이렇게 물을 쭉 받은 다음에 집에서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식수로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이 온천수가 강산성이래요. 그래서 약간 장 예민하신 분들은 이렇게 걷다 보면은 여기 소피아가 워킹 투어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 뒤에 단체로 모여 있는 거 보이시죠? 가이드가 무료로 투어를 해주는 이런 것들은 사실 무료긴 한데 끝나면 또 팁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오늘은 자린고비 컨셉이기 때문에 컨셉? 아 그냥 자린고비. 오늘은 여기 소피아에서
플로보디프라는 불가리아 제2의 도시로 여행을 가보려고 하거든요. 가방은 여기 소피아 호스텔에 두고 요 한 조촐한 짐만 챙겨가지고 플로보디프가 약간 불가리아 전통한 그런 도시라고 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디가 있지? 약간 전주? 한옥마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불가리아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해가지고 엄청 길다 버스가. 한 2시간 정도 만에 도착했는데 제가 상상하던 그런 플로디프의 모습은 아니고 엄청 다 이렇게 그냥 공사판이거든요. 아직 버스 정류장 근처라 이렇게 됐지? 또 도시로 들어가면 좀 달라지겠죠. 이게 또 아직은 공사판이라 그럴 수 있고 그럴 수 있어. 와, 아 플로디프 예쁘네 진짜. 대박이다. 뭔가 되게 힐링하는 분위기고 전반적으로 되게 초록초록해요 도시가. 8000년 이상 된 도시래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5개 도시 중에 하나고 종로 이런 데 좀 나가보면은 어르신들 바둑이나 장기 같은 거 두시잖아요. 그런 게 약간 여기 공원에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네. 와 신기하다. 체스를 두시는 건가? 헬로. 첫인상이 좋네. 맞네. 원래 제가 듣기로도 사람들이 소피아보다 여기 플로비디프를 더 좋아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숙소 가는 길에 왜 이렇게 볼 게 많아? 여기가 옛날에 로마 전차 시합을 했던 전차 경기장이라고 하거든요. 밑에 쇼핑몰을 파다가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다고 하고 여기 전체 건물을 다 엎고 발굴 작업을 해야 된대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돼서 요만큼만 지금 해놓은 거라고 합니다. 도착한 것 같은데 와 이거 진짜 찾기 힘드네. 가끔 보면은 호스텔 중에 셀프로 체크인하고 이런 데도 있어가지고. Hello. Yeah. Booking.com으로 비밀번호를 보내주네요. 그런 건 몰랐지. Hello. Thank you. Dormitory? What number? There is a number. It's already all assigned. Yeah. 여기 작업하기에는 좋겠다. 여기 노트북 해놓고 있으면 됐고 부엌 나쁘지 않은데? 방만 조금 작을 뿐이지? 넥타이를 한 친구들이 엄청 많네. 무슨 날인가? 무슨 날인가? 넥타이 데이인가? Excuse me guys, today is like special day for necktie? Because no, on the street so many people want to go necktie. Today is for school day. Uniform? Yeah. Ah, so that's why. Okay, okay. 조구를 저런 오늘이 학교 첫날이래요. 그래서 그 첫날에는 다 같이 저렇게 그 오랜만에 교복 입으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뭐야. 유튜버 Where is a good place for travel here? 어디가 좋은지는 알려줘야지. 고니치와 아니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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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근데 여행은 어디로 하는지 알려줘야지. 알려주고 가야지 얘들아. 아니 인사하면 뭐해 어디. 아 웃겨.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Hello. Excuse me. Hello. 오 이렇게 다 하고 있네. 신기하다. You guys from Plovdiv? Yeah. Oh, that's cool. I just arrived today. Oh, cool. But I don't know where is good place for visit. Have any recommendation to visit? Old town. Old town. Yeah. Thank you so much. Yeah. And, thank you. What's your name? Katya. I'm Jay. Nice to meet you. Katya. Nice to meet you. Tanya. Tanya. Yes. Zaram. Zaram. Yes. Da. No Zaram. Bye bye. Have a nice day and I'll see you. Bye. 거의 지금 여행 나오자마자 너무 정신없이 막 휘둘렸더니 정신이 없네 하나도. 조금 더 앞으로 가볼까요? 여기 근데 보면은 도시가 좀 오래된 느낌이 있는 것도 있고 새빙인 느낌이 알록달록 있는 것도 있고 도시가 또 소피아랑 다르게 소피아는 낙서가 엄청 많았잖아. 여기는 근데 뭐 그렇게
낙서가 이렇게 있지는 않아요. 깔끔하게 정리해갖고 안녕하세요. 역시 약간 어린 친구들이 한국을 좋아해. 내 생각엔 이건 K-POP 덕분이 거의 99%인데 확실히 이렇게 고등학생 친구들이 많을 때 나오니까 훨씬 좋네. 아하, 참 파격적인 교복들 시도하네. 하긴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교복 줄여 입고 교복 위에 막 뭐 입고 그랬어. 학생 때 그런 거는 다 어쩔 수가 없나 봐. 교복을 약간 리폼해서 입고 싶은 본능. 어디가 친구들 계속 마주치네. 어디가? After good place for seeing something? We have hills and hills. Many stairs. Okay. Okay. So many stairs. Come on. This high school. Like, I mean, I know you as a high school because, like, a school uniform. Nice. Oh, okay. So, like, final year. No, we have. I come so much. Three? Yes. Keep in touch on Instagram. Yes. Bye bye. 찾기가 힘드네 이게. 아까 듣기로는 언덕이 7개나 있다는데 다 가는 거는 힘들 것 같고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거를 오늘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신기한 게 완전 조금만 이렇게 빠져나오니까 소피아처럼 이렇게 또 낙서가 있네요. 노숙자 아저씨가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를 다 이렇게 빼가지고 드시고 계셔가지고 아이고 어떡하냐. 가는 길에 마트가 그래도 하나 있네. 여기서 마실 거 좀 사갈게요. 헬로. 이것도 유명한 거다. 이게 불가리아 맥주인데 이것도 유명한 불가리아 맥주거든요. What is the name of this? 비벤스코. 약간 등산하는 느낌 시작인데 지금부터 리얼 그냥 북한산인데 리얼? 원래 이렇게 일부러 목마르게 하고 마셔야 맥주가 맛있거든요. 저 동상인가 보다. 엄청 크네. 키가 180은 되시겠는데 계단 끝에 보입니다. 아 구름이랑 하니까 난리 난다. 중요한 건 제가 이분이 누군지 모르거든요. 와 한눈에 다 내려올 수 있네. 난리 나는구만. 아, that's cool. Yeah. Costa Rica. Wow, it's far from here. A little far, right? I grew up here, but we both live in Costa Rica, visiting family. Right now, I just depend on her here. I was telling her, if I lose my phone and I lose you, then I don't know where I'm going. How do you guys meet? Because you guys like different countries. Fine. Also, we just found each other. It was like before pandemic. Pandemic helped us like get together a bit more. Do you know who is he? Yes, he's the Russian soldier. Thank you. 오스만 제국과 러시아의 전쟁으로 불가리아가 독립을 했기 때문에 불가리아의 러시아 관련 동상들이 많습니다. 아 좋네요. 바람도 솔솔 불고. You have a tattoo in here. Yeah, this is a BTS song. BTS song? Yeah. 뭐지? Magic Shop. Magic Shop? Yeah. Magic Shop이라는 노래가 있나? 아, 있지, 있지, 있지. 아니, 문신이 많네. You don't know? What is your best wishes? Can I say it? Yeah, it's a only secret for us. It's too. 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재석입니다. 여기는 불가리아 플로보디프입니다. 제가 소피아 있을 때 갑자기 클럽 문지기 한 적이 있잖아요. 클럽 보장 처음 찍어보거든요. You can call me Yana. Yana. 진짜 웃긴 게 여기 길에서 우연히 그 친구를 마주쳐가지고 어 뭐야 이러면서 확률이 너무 낮잖아 이렇게 길에서 만날 확률이. 그래서 오늘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조금 놀다가 친구들이 이 K푸드에서 만나자고 했거든요. 안에 들어가 있나?
제 친구들이 안 온 것 같아서 여기서 조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조금 구경도 하고. 밀키스 하나에 한 1,400원? 이건 그렇게 안 비싼데? 밀키스 애들 하나씩 사줘야겠다. 언제 왔어? 잘 지냈어? Oh, it's my first time to do this. First time I came here, they're watermelon. From LA? They have more and more and more. I'm going to pick us up with her car. Oh, really? Cool. Oh, that's cool. She's going to be here in like 5 minutes or something. 5 minutes, okay. Thank you. Oh, it's actually, this is really soft. It's good. Do you want to try? 먹어볼까? 이거 바보야. 아 좀 뜨거운 거 해야지 바보야. So she said we gotta go to her. So because it's pretty hard to pass. This way? Yeah, this way. So do you have a flight ticket to Korea or no? Still no, because I'll try to apply for a scholarship. If I get accepted for the scholarship, they're gonna buy me a ticket. They provide tickets? Yeah, they provide tickets. Ah, that's really cool. But it's just one scholarship, so it's really hard to get it. Actually, we have to go that way. I'm sorry. Oh, yeah.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You have a tattoo in here. Yeah, this is a BTS song. BTS song? Yeah. 뭐지? Magic shop. Magic shop? Yeah. Magic shop이라는 데가 있나? 아, 있지, 있지, 있지. I love the meaning. It's really special. Ah, you mean the lyrics? Yeah, the lyrics. And butterfly is your also favorite insect? It's my favorite. I hate insects, but butterflies are pretty. The image of butterfly is like good on you. Ah, okay. 오, 좋은 차네. 부자야. Hello. 반야. 부자야? You're rich네. 차 너무 예쁘다. 오, 이야, 수동을 운전하네. 어, 멋있어. 아, 야, 바짝 붙었네. So, the start point is BTS. Exactly. 16-minute video. That was like interview, and they were singing. And after that, wow. I was like, I want to know more and more and more and more. Yeah. 아니 문신이 맞네. 보라해? Yeah, yeah, 보라해. But it's like 보라 means like purple. Yeah, I know. Do you what know? It means 보라해? You don't know? It's made up word from Taehyung from BTS. He okay. made it. So you know 보라해, 사랑해 together. 보라해는 서로 믿고 사랑하자는 뜻으로 쓰는 신조어다. BTS 멤버 V가 2016년 팬사인회 때 즉석으로 만들어 Many army will know the word, right? Yeah, every army knows the word. Every army. Yeah. This is a tear. 아, 아, so when you want to like try just like this, cry. Yeah, exactly. I have this too, but it's like, you know, promise. Ah, promise finger with yeah. a promise. You? Yeah. Ah, so the butterfly is like couple tattoos. Couple. I mean, I don't know, not couple, but I mean, you know, like yeah, friendship, yeah, yeah. friendship. Do you have markets everywhere? Yeah, yeah, yeah. Convenience like, store. Foods, instant noodles, and everything. Yeah. Right. Ah, so you guys stay same place in Korea, right? Yeah. Which yeah, place yeah. you guys? It was like a hostel. I don't know. Was it a hostel? It was not even popular. It was just cheap, and in, it was nice. In Hongdae. In Hongdae. Exactly. Hongdae. It was really fun. Hongdae. The energy, everyone was like really fun. It's really like you know crowded. Yeah, it's crowded. With young people, like, you know. I like to see many people. Mm-hmm. And everyone was dressed really nice. This is really close. I hope there's a free table. Huh? Is that popular? It's actually really popular. And sometimes we wait for like 5-10 minutes to get a free space. Okay. 가자 저기구나 해피 그리. 오, 약간 아웃백이다 아웃백. Hello. Hello. 띵동하는 것도 있네. You're gonna try Rocky. 이게 라키한가 보다. I think it's pretty strong. 향이 엄청 좋다. 와인 같은데?
No, it's not like wine, but I don't know, serve it in this cup. I don't know, it's the glass, glass. It's not like wine at all. It's really strong. 이게 라키아라고 여기 불가리아 전통 주인데 보통 자두나 살구 같은 과일을 증류해서 만든 전통 술이거든요. Let me check the alcohol percentage. I think it's around 40 or something. 30. It's really high. It's really, really, really. 근데 40인데 뭘 이렇게 많이 줘? Are you going to try? Yeah. 마니아 오면 같이 마시자. Okay, okay. We wait for you. 짠하자. 아 여기는 쉐라페가 아니지. What do you call? Nazdrave. 어? Nazdrave. Nazdrave.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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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I think you're gonna get drunk. 이게 가 어디가? I can feel where it goes now. It's the first time it feels like white wine, but what? Super strong. Super strong. Last time I tried this was by accident when I was a child. I thought it was water, but I haven't tried it in years because uh-huh. It's too strong. I don't like it. 40 is a liter for IKEA. My grandpa makes like 60. Your grandpa killer. Usually Bulgarian people live with their grandpa, grandma. All together. For me, it's not like that. But most Bulgarians live together. You like that? No. So you want to be independent all by yourself? If I have a boyfriend. Ah, so here it's also like before the marriage, living together is yes, pretty yeah, common in here. It's a normal thing. That's normal. Yeah. If you have a boyfriend, just move together. If you have the money. 잘 먹겠습니다. 먹었습니다. Which is sad. I want to see that. Yeah, we don't have a fridge. Like ah, really? Thank you. 돈까스처럼 생겼어. 돈까스 같아. 돈까스. I don't know what. 돈까스? 안 먹어봤구나. 아. Should come to Korea again. We ate street food tteokbokki. I like it. I ate a lot of triangle. You know, with 참치. 참치. 아니 근데 진짜 맛있는 한국 음식들이 많은데 there's a lot of. We ate chicken. I really like 짜장면. 짜장면. It's my favorite. In Korea, graduation day, we eat 짜장면. So you guys graduate, right? Yeah. Last year. Last year. Old town. I met many people in there. Most of the people they wearing tie. Because Friday was the beginning of school. So I thought it could be a festival, like necktie festival. Necktie festival. Depends on the colors, they show in which school you are. Our ties are red. Red. But some of the people are like black and yellow. Yeah, the color shows the school. When you guys go to the school, there's no tie. Then you have some get punishment or no? How about color changing hair? Is okay? Yes, yeah, everything is okay. Makeup is okay. Yeah. Tattoo is okay. Tattoo is okay. High school tattoo is okay. Yes. Everything is okay. Drinking is okay. No, it's not okay. Definitely but no. If you don't but get, some people come from kids. For me, 2018. 2018. Yeah. High school student. Yeah. Welcome people from the balcony. They drink from really early age. Yeah, yeah, I know. Really early age. I know. When you guys in Korea, have you tried soju before? Yes, yes, yes. And I drink exactly that much and I was super drunk. But I couldn't find the flavored soju. I like blueberry, strawberry, and grape. 다양하게 더 먹었다. I think I like white wine. White wine, yeah. No. You know, when we were in Hongdae, a lot of people just... they wanted to drink with someone, and they were like, they want to drink together with strangers. We call it hunting. Hunting. So, what did you say? I was like, we have to go home. Chilpe. It's also same in Bulgaria. No. Nobody ask you like. No. Then how can people like? Companies, groups, and. How do you make friends then? You don't. You just don't. Yes. If you're an ENFP, you just go to people. Wow, so Hongdae culture like quite a shock for you guys. But yeah, but I don't mind because I like to meet different people. So get to me.
소개팅 해봤어? 어. 안녕하세요. How about Korean boyfriend? If he cannot speak English, I can speak Korean. If he sings or dancing well. Dancing. I prefer dancing. Dancing. Yeah. Prefer dancing. I like Taemin so much because she dances really well. And what's your ideal type? Cat shape. Dog shape face. Dog shape. 계산. 계산. No, I don't prefer any type of. What's your religion? I only asking God when I lost something, you know. Ah, oh, please God. If you make it, find it, I will believe you, okay? I used to do this when I was younger. I was thinking. I told you I'm like 78 years old mental. I really like funny vibe, you know? Funny vibe. Laughing moment. If you. You... MBTI를 좋아하네. I think ENFP are really fun. They just like group makers. Ah. 블라고다랴 했어야 되는데 블라고다랴? 블라고다랴. So now we go to the old town? Yeah. Go. 멋있다. 오토매틱. 오토매틱이래. 매뉴얼 멋있다. 오케이. 가자. 가자. 이렇게 여기서는 갓길에 주차하면 된대요. 6시 이후에는 티켓을 안 끊는다고 합니다. I like this weather. It's not cold. Perfect. 항상 저녁에는 거의 안에만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밤 거리를 볼 기회가 없었는데 여기 이 아저씨가 플로브디프의 상징이래요. 뭘 훔쳐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There is a story that you can tell him a secret of yours. He won't tell. 아, so secret. Yeah. 쟤네 그냥 바보야, 바보. I know. This religion. Yeah. If you touch his legs, give your one wishes. Did you just make that up? 그래서 물을 만지고 소원을 빌면 된다고 합니다. So you told him we're babu. What did you say to him? To him? Oh. What is your best wishes? Can I say it? Yeah, it's a only secret for us. It's to go to Korea next year. Oh, okay. If it's not come true. 귓방망이를 그냥. Any industry, like what is the most famous one? Probably something about roses, you know? Rose. So Bulgaria is famous for rose? Yeah. 아, 진짜로? We have a whole village with rose. Produce a lot of oils, perfumes, soaps. Yeah. Do you know the brand Bulgari? Is also from Bulgaria? No. Or no? No? 아니야. Do you know the direction you're going? Do you? Who's the captain? Google Maps is our captain. Go to Capana. Capana? It's called like this because you can get lost really easily because the streets are like insane. Yeah. 야, 밤에 나오면 이렇게 돼 있구나. Even it's not Christmas 때도 이렇게 돼 있구나. That's the whole year. 아. Choose where you want to go. Just choose. Probably there. No, not you choose. Probably there. If it's dangerous at night or no? Depends on where you are. There are a lot of drugs people. Drugs doing. Really? People here, but they are harmless. Harmless. Ah, but it's illegal. It's illegal. It is. Okay. But no one cares. No one cares. So isn't this the way? No, which way? For the going up. Morago. Which way? Morago. Morago. Bulgarian beer. No. 아니야. 내가 살라 그랬는데 고마워. It's too cheap, so don't worry. 아니야, 고마워. You choose. I just. The last one. I'm gonna walk. What? Walk. What? I'm gonna walk. Endless lock. Oh, mine is long. I don't know how to translate. Fiction is makes sense. What it means? I want to eat paper. Like me. The best day is today. Yeah. The best day. Read this one. Hansiabara.
That's right. Let's say. Ukraine language is so easy. Yeah, it's still so easy. It's so easy. Oh, yeah. 안 좋다. I have your drink. Okay, we can drink it later when we go. This? Yeah, I think this. And we went to the top. Yeah. Nice to see it from up. Yeah. Uh-huh. I like spring in Korea because Busan, I don't know. Right? 맞아, 아주 한국말 천재야. 최고, 최고, 최고. 자, 차 조심하세요. 차 means car. 차 means car. And it also means tea. Tea. 역시 맛이 천재야, 천재. Do you like cats? Yeah, but I prefer dog. 오, 얘네는 꼭 이렇게 안 가. 가는 척하면서. Why every Korean calls cats like that? How can you call a cat then? What? P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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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 No, he prefer. See? He's Korean. That's. 아 맞아, 낭만 고양이, 낭만 고양이. You know the languages of cats. Here, a lot of people take pictures. Let's take one photo. Here, 이 건물을 보시면은 이 밑에가 더 좁고 위로 갈수록 더 뚱뚱하게 이렇게 높아지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이 1층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대요. 그래서 면세가 아니지 탈세도 아니고 아무튼 좀 세금을 적게 내려는 전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밑에는 최대한 좁게 시작을 해서 위에서 이렇게 더 넓게 편법으로 좀 이렇게 지은 겁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한, 그쵸? 그쵸? 여기도 보면은 1층을 이렇게 좁게 짓고 위에 이렇게 증축해놨죠. 여기는 조금 불안할 것 같아. It seems like you know more than us. Yeah. Milky 줄게. In Korea we call it Milky's. Milky's. Is and it Korean milk or is it alcohol? It's sparkling. You have that's this Russian drink in Korea, right? But here is Milky, so a bit different. 잠깐 기다려. Okay, okay. We're waiting. Wow, it smells so good. Yeah. Wow. Smells so good. Yeah, I know, I know. 알지, 부메랑. 인스타그램 부메랑. It's good.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어, 좋아. It's also famous for making 화채. I want to try 화채 with this. Because you said you make it Sprite and milk. Yeah, and this is like Sprite and milk. So. Yeah. No, it's better. That maybe is one of my favorite Korean drinks by now. Really? Yeah. Ah, 좋아. Is it cool enough? It's okay. It's not cold, but it's alright. Mm. It's okay. Is there any place for selling only ice? No? No. I mean, they sell ice, but not cups. That's what I love in convenience store the most. Mm. Yeah, it's you really can nice. Choose whatever you want. And you can make your instant noodles and everything yeah. in the right, inside. And you just can sit there and eat. Yeah. Have you been Hangang? Yeah. Yeah, but no. Oh, we didn't? We went. But we didn't find the place. Hobbledy. This is my camping speaker.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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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m. Oh, that's not it. Oh, 그 뭐였더라? What kind of song였지? 아, 레스토랑입니다, 레스토랑. 맞아. 오, 잘 춘다. Do you have a favorite Korean word? Mine is 귀여워. 귀여워. You like 귀여운 남자? Cute style. No, I don't mind. Cute is fine. Cute, hot, sexy, lovely. Sexy vs cute. Choose only one. Cute. Cute is better. 아닌 것 같은데, 섹시한 것 같은데. So in Bulgaria, what is the minimum wage? Like you guys do the part-time job? What is the minimum wage? What is the minimum? I think you know. 700. Which is so. 700 reva. Mm-hmm. Per a month, right? Yeah. Right now I'm working every day, so every day is like 8 hours for 50 leva. But she has also tips. In the restaurant, I was working again for 50 leva, and the tips were like 50 level, so 100 per day. Or more, okay, it's a good day. What is your exactly right your job? Now, exactly, barista. Just making coffee and drinks, yeah.
But from now on, I stopped working. I need so much time to prepare for the university and trying to get the scholarship. So many documents, so many things I need to do so I can do while working. It's too much work. 그치, 힘들지. Take the picture. Smile. It's here, here. Okay. See you. 잘 지내. 아, 한 번이구나. 잘 지내. See you in Korea. Yeah. Okay. Next year. Okay. I'm so excited. Can't wait. Can you turn on one? Now I automatically get is your it, Wi-Fi. Is it connected? You can turn off that. Okay. So you're fine. Yeah, it's fine. Okay. Again. 안녕. Bye bye. See you. See you. And be safe to home, okay? Safe drive without sleeping. Don't you don't get lost. Yeah. I believe you. Bye. Bye.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석입니다. 여기는 지금 불가리아 플로브디프입니다. 불가리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고 되게 불가리아한 그런 도시입니다. 튀르키예 영상 끝나고 이어서 불가리아 여행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독자 만 명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정확히는 11,380명이거든요 1380분이나 더 요즘에 특히나 더 막 봐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Q&A를 받았는데 일단은 제일 많이 질문 주신 공통 질문 먼저 대답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씩 빠짐없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여행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 저는 옛날부터 목표가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일을 업으로 하자였거든요. 저는 홈쇼핑 MB로 일을 했었는데 홈쇼핑 회사에서 일을 잘한다는 건 결국에는 많이 판다는 건데 그냥 그런 쪽에는 남들보다 특별한 점이 하나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내 모습을 내가 별로 안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내 모습이 어떨 때 좋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행할 때 눈만 마주쳐도 인사하고 새로운 언어 쓰고 새로운 사람들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기도 하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내 모습? 아, 여행 유튜브를 하면서 살면 내가 좋아하는 내 모습으로 쭉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퇴사할 때 마음에 걸리고 걱정되진 않았는지 비용은 얼마로 시작했는지 대부분 다 이렇게 시작과 관련된 이건 한 번에 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운이 너무 좋게도 같이 회사에 일하는 동료들이 너무 좋았어요. 일도 이 MD라는 일의 외향적인 성향이 돌아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성향에도 잘 맞았고 오히려 이렇게 잃을 게 많은 퇴사여서 고민이 더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완전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진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여행 유튜브를 아예 못 보겠더라고요. 그 여행 유튜버 분들을 보면은 되게 부러우면서도 막 엄청 억울하고 나도 진짜 잘할 수 있는데 가슴이 막 부글부글 해가지고 진짜 1분 이상 본 영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딱 느낀 게 결과를 떠나서 내가 무조건 도전을 하지 않으면은 두 번째는 부서 이동 타이밍이었는데 원래는 암스테르담 마라톤을 기점으로 세계 일주를 출발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보다 한 반년 정도 앞서서 갑작스럽게 부서 발령이 납니다. 저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와 이게 진짜 수동적으로 흔들리는 삶이구나. 계획했던 것보다 한 반년 정도 더 일찍 퇴사를 하게 되면서 제일 큰 문제는 돈이었는데 그냥 은행에서 대출 해가지고 제가 모은 돈 3,500만 원에 대출 1,000만 원 해서 총 4,500만 원으로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씩 읽고 답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해외에서 양요섭 닮았다는 토마스 기차 닮았다는 말 질문을 10개나 올려주셨는데 여행 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저는 사람이에요. 사람. 제가 21살 때 맨 처음 배낭여행 갔을 때 되게 재미없다고 느꼈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 장소를 보고 돌아다녔는데 사람들은 뭐가 이렇게 해외여행이 재밌다고 할까. 그러던 어느 날 현지 친구를 만나고 그 친구를 따라다닌 적이 하루가 있었는데 그날 너무너무 신세계고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는 장소가 대상이 되는 여행보다는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따라다니고
같이 여행하고 이런 여행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유튜버를 자주 보시나요? 제가 농구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체이스다운 NBA라고 NBA 분석해주는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영어를 제외한 언어를 배울 기회가 있다면 어떤 언어를 배우고 싶으세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스페인어. 여행하다 보면 스페인어를 할 줄 알았을 때 활용폭이 넓다고 많이 느껴서 두 번째는 일본어. 이 일본어는 뭔가 진입장벽이 되게 제가 어느 순간 일본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가끔씩은 자막 없이도 막 알아들으니까 내가 조금만 공부하면 이거 되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어서 국내 여행을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외국 친구들이 한국으로 놀러 온다면 그 친구들을 데리고 갈 계획은 있습니다. 동반자와 함께하는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혼자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혼자 하는 여행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혼자 가야 현지 친구들을 더 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사람은 누구였나요? 저는 아직까지도 스위스에서 만난 필립 형님이 자기한테 받은 친절을 나한테 되돌려주지 말고 한국 오는 친구들한테 네가 잘해줘라 그러면서 외국인 친구들도 더 많이 만나게 됐고 더 여행을 하게 됐고 결국에는 지금까지 온 것 같거든요. 제 인생에서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당황했던 일은 폰 말고 핸드폰 도난 사건 말고 제가 카메라에 안 담았지만 모로코에서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또 모로코 페즈란드 가보면은 되게 미로처럼 돼 있어서 구글 맵이 있어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미로거든요. 어떻게 약간 사기를 치냐면 그 길은 막혔다고 해요. 그 길은 막혔으니까 못 간다고 하고 계속 길을 잃게 해. 그 다음에 야 내가 길 찾아줄게 라고 하면서 본인이 길을 찾아주고 돈을 요구하는 그런 류의 사기가 페이지에 엄청 많거든요. 그때가 좀 제일 당황스러웠지 않나. 특이한 숙소나 숙박 경험. 아 이거는 안 그래도 제가 튀르키예 지진의 도시 마라스라는 곳에 가서 아직 또 재난 복구가 잘 안 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는 촌에서 생활을 하시거든요. 너무너무 우연히도 마을버스 기사님이 저를 그 컨테이너 박스 집에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저를 환영을 해주시고 제가 걸어다니면은 모든 컨테이너 박스에서 나와서 초대를 해주시고 먹고 가라고 오히려 더 대접을 해주시고 진짜 마음이 너무 따뜻했고 역대급으로 그 컨테이너 박스 촌이 조금 기억에 남습니다. 나중에 진짜 잘 편집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현지 문화 한 가지만 말해주세요. 아 전 이거 완전 있어요. 저는 이게 압도적으로 뭐였냐면은 카타르 결혼식 문화. 카타르 결혼식은 신랑 신부가 같이 결혼식을 하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결혼식을 합니다. 신랑 결혼식에는 남자들만 올 수 있어. 신부 결혼식에는 여자들만 올 수 있어. 그래서 각자 셀러브레이팅을 하고 신랑 신부는 밤에 만나요. 더 웃긴 게 초대장을 줘서 친척, 친구들이 오는 게 아니고 길거리에 막 전단지가 붙어 있어. 우리 오늘 결혼식 한다. 올 사람 와라. 그리고 다 공짜. 내 결혼식이니까 내가 베푼다. 그래가지고 길거리에서 그거 보시면은 그냥 찾아가면 돼요. 그래서 안녕 결혼 축하해 인사하고 무한으로 뷔페 드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했던 문화인데 생각보다 조회수가 안 나왔어요. 재밌게 찍은 영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한 번씩 보러 가주시면은 현지 음식을 잘 드시던데 솔직히 이건 진짜 못 먹겠다 싶었던 음식이 있나요? 이건 꼭 먹어봐야 한다는 음식을 추천한다면 솔직히 못 먹겠는 음식은 제가 애초에 시도를 잘 안 하고 도망가는 스타일이어서 아일랜드에서 먹었던 기네스 스튜. 혹시 아일랜드를 방문하시는 분은 꼭 드셔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완전 김치찌개 수익이 생각만큼 안 나와도 계속해서 도전할 생각이신지 제가 제일 잘할 수 있고 또 좋아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끝날 때까지 계속 돈이 다 바닥날 때까지 또 바닥이 나더라도 새로 돈을 모아서 계속 여행을 하고 콘텐츠를 만들 생각입니다. 롤모델이 있으신지 스테판 커리 선수가 제 롤모델입니다. 농구라는 스포츠가 이미 거의 100년이 넘은 엄청나게 오래된 스포츠인데 어느 정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나와 있는 스포츠였잖아요. 3점슛 그렇게 무리하게 던지면 안 돼 라는 말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 전 그 점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남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를 믿고 끝까지 그냥 밀고 나간 거. 결국에는 농구라는 게임 자체를 패러다임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꿈꾸는 미래의 모습 및 목표 여행을 계속 다니면서 콘텐츠를 만들고 한국에 들어갔을 때는 강연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조금 더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는 원하는 모습의 호스텔을 타협 없이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현재 고민 고충은 외로움. 이게 진짜 큰 것 같아요. 구독자 이름을 지으실 생각은 없는지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의 비율을 보면은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의 비율이 훨씬 높아요. 구독자님 이름을 딱 지으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내가 이 외집단이 된 느낌이 아닐까? 물론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여러분 덕분에 제가 여행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드렸고, 영어는 독학 하신 건가요? 네, 독학 맞습니다. 가장 친절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를 1위로 튀르키예를 고르고 싶어요. 이게 길거리에서 만나는 친절, 정말 우연히 그냥 일상에서 만나는 불특정 다수의 친절은 튀르키예가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친절하지 않은 나라는 솔직히 제가 꼽기는 좀 그렇고, 그 대신 두 번째로 친절했던 나라를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 친절했던 나라는 카타르입니다. 카타르 분들은 뭔가 여유가 엄청 있어. 그 여유에서 나오는 그 배려, 이런 게 또 굉장히 좋더라고요. 카타르는 지금도 너무너무 다시 가고 싶은 나라입니다. 흥정을 많이 해야 하는 나라는, 이것도 근데 아이러니하게 튀르키예예요. 물론 온라인으로 다 가격이 나와 있고 하지만 직접 가서 발품을 팔아서 흥정을 하시면은 숙박비도 더 싸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꿀팁인데 미리 가격을 보시고 예약하지 마시고 직접 그냥 가셔서 이거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르세요. 그러면은 얘네 입장에서도 오늘 방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또 흥정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숨겨둔 여자친구는 없습니다. 영상 편집이 상당히 깔끔하신 것 같은데, 여행하시는데 편집이 오래 걸리시는지, 진짜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시간이 정말 많이 드는 편이고, 저는 편집이 끝나고도 내가 몇 번을 들고 갔을 때 진짜 후루룩 시간 가는 거 모르고 재밌게 볼 수 있다 라고 돼야만 올리기 때문에 거기까지 편집을 계속 잘라내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이 여행의 마지막으로 계획된 여행인지 아마 세르비아? 유튜브 말고 다른 일을 하는지, 다른 일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기간 여행 지치진 않는지, 장기간 여행 지치죠. 이게 되게 외로워요. 생각보다 제가 사람을 많이 만나는 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브론 제임스, 마이클 조던, 누가 더 위대한 플레이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스테판 커리 100m 몇 초에 뛰십니까? 100m는 모르겠고 50m는 6.9초, 원피스 최고 에피소드는 초파죠. 초파 기억에서 잊혀졌을 때다. 와, 북중미 월드컵 우승팀 대한민국, 거울 보면 이강인 생각나시죠? 맞죠? 한 번도 제가 제 얼굴을 보면서 이강인 선수를 닮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 잠깐만 쉬다 가야겠다. 와, 앉아서 얘기만 하는데도 벌써 지금 거의 40분이 다 돼가거든요. 물 좀 사먹고 그리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는 공짜로 물 먹는 게 있네요. 생각보다 이게 계속 말하는 게 에너지가 엄청 드네. 그럼 여기 앉아가지고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생각나는 음식, 성신여대에 있는 제순식당 제육볶음이 제일 많이 생각나고, 콜라보 해보고 싶은 유튜버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은 혼자 여행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혼자 여행하면서 여기 현지 친구들 만나고, 앞으로 꼭 방문하고 싶은 나라 남미입니다. 여행하면서 직장 생활이 그리웠던 적이 있어요. 이거 진짜 있어요. 같이 미팅 다니고 얘기하고 방송하고 그 소소한 일상들이 되게 그리울 때가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회사 분들이랑 같이 했던 그 시간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것 같아요. 해외 장기 여행 시 가장 먹고 싶었던 한식, 제육볶음. 농구 좀 하시던데 외국인들과 길농 영상, 튀르키예 친구들이랑 길거리 농구로 배틀 뜨는 영상 올라갑니다. 긴 여정 끝에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핸드폰 사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그동안 찍었던 영상들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 본인으로서의 차별성과 강조, 약간 이거 뭐 면접인가요? 저의 사람을 만나는 걸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무례하지 않는 게 제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막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한다고 선을 넘으면은 상대방한테 또 불편할 수 있고, 그렇다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않으면은 관계가 시작되지 않는 경우도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내 사람으로 만들 사람들을 만들어서 같이 여행을 하는 게 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았던 기억, 힘들었던 기억, 스위스에서 그 대자연에서 농가를 통째로 빌려서 캠핑했던 거, 그게 정말 기억에 남고, 또 힘들었던 기억은 사실은 카타르 영상들이 되게 평화롭고 좋아 보이지만 제가 공항에서 노숙을 꽤 많이 했거든요. 그때 그 공항 노숙이 진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한 유튜버 분이 저한테 손을 내밀어 주셔서 그 생활을 청산할 수 있게 됐는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고 다시 한번 가고 싶은 나라는, 아, 저는 이거 의외로 카타르 사람이 너무 좋았어요. 일단 친절이나 배려가 너무 인상 깊어서, 그리고 가봤던 것 중에 가장 제가 느끼기에는 안전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Which food from which country surprised you most? Guinness Stew. 유퀴즈 언제쯤 출연 생각하시나요? 내가 되면? 한식 증후군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닭도리탕을 해먹습니다. 하나밖에 못한다는 게 문제긴 한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종차별이 많았던 나라는 인종차별이라는 게 사실 조금 주관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세계일주하면서 여기는 꼭 가봤으면 하는 장소, 저는 첫 번째가 스위스의 웨시넨호수. 케이블 타고 올라가신 다음에 트레킹하고 내려오셔서 수영까지 딱 하면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가는 코스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는 정말 이렇게 1픽으로 얘기할 정도로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모로코 사하라 사막입니다. 밤에 진짜 누워서 별을 보면은 별이 진짜 막 쏟아질 듯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튀르키예 카시에서 배 타고 들어가는 카스텔로리조 섬. 이 카스텔로리조 섬은 진짜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예뻐가지고 블루케이브 들어가는 것도 좋고, 질문도 이렇게 많이 남겨주시고 또 응원의 메시지도 엄청 많이 남겨주셔서 더 힘을 내서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응원해주시는 만큼 더 좋은 영상 많이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